39세 남자고 복부 둔상 환자네요. 그죠? 검사가 정상이었는데 피지컬 검사 해봤더니 텐더니스가 있고 이상한 표현이죠. 텐더니스하고서 지금 슬래시를 긋고 플러스 플러스 했는데 아마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은 부정확한데 배꼽 하방에서 메스가 있다고 했어요. 만지면 아픈 메스가 있다고 했어요. 이 메스가 뱃속에 있는 메스인지 아니면 복벽에 있는 메스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CT를 보면은 여기 라이트 렉투스 압도미니스 머슬 쪽이 좀 커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다른 말로 이거는 그냥 렉투스 시스 헤마토마예요. 렉투스 시스 헤마토마 특징이 이 식스팩 안에 피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이 질긴 시스 때문에 근막이 일종이죠. 그죠? 근막인데 특별히 이름을 렉투스 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스 안에 다쳐서 헤마토마가 생기면 역시나 팽창을 하다 못해가지고 굉장한 통증을 일으키고 이 피지컬 이젬 특징은요. 환자가 머리를 들거나 아니 다리,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들거나 다리를 들거나 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부에 만들어진 메스가 있으면서 환자가 머리를 들거나 다리를 올렸을 때 통증이 감소하면은 그때는 도리어 복강 내 메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 방법을 칼네츠 사인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CT를 보면 그냥 답은 나오죠. 렉투스 시스 헤마토마라고. 자,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한 부분은 레프트 게스트리 아터리. 이거는 스토막의 레서 커버처 중에서도 왼쪽, 여기서 마치 위쪽으로 보이겠죠, 그죠? 왼쪽을 담당하고, 다음에 스플레니 아터리. 얘는 스토막의 뒤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판크라스 뒤로 쭉 주행하다가 끝에 가서는 스플린을 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커먼 헤파틱 아터리라 해가지고, 녹색 아터리. 얘는 나중에 이 레서 커버체 오른쪽과 듀오데넘과 판크라스 헤드, 그리고 리버 쪽으로 가게 돼요. 각각의 가지를 좀 더 세분해서 볼게요. 이게 레프트 게스트리 아터리고 얘는 그냥 독고다예요. 그냥 얘는 레프트 게스트리 아터리 자체가 터미널 브랜치예요. 레프트 레스 커버체 레프트 쪽을 담당하는 아터리고 그 다음에 이게 스플레니 아터리. 스플레니 아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자, 판크라스 뒤를 따라가지고 쭉 주행하다가 끝에 가서 스플린에 혈 공급을 하는데 나머지 위쪽 끝에까지 가가지고 갑자기 거꾸로 돌아가는 이 혈관이 있어요. 이게 스토막의 푼두스를 담당하는 숏 게스트리 아터리예요. 나중에 실험 어떻게 나오냐면은 스토막 파트에 한번 나올 건데요.